네, 오늘의 수급 특징주 롯데쇼핑입니다. 뭐 이 종목 기관 수급력이 좋은 종목이죠. 1월 말 전까지만 해도요, 사실 기관들이 거센 매도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매수로 전환이 됐는데 최근 3월달 들어서는 한 16일부터 14거래일 연속, 또 3월 10일부터 친다면 15일 빼고는 계속해서 지금 순매수 기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연기금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인데요. 롯데쇼핑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쇼핑 최근 들어서 그래도 한 지금 4거래일 연속인가요? 지금 상승력을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기관 수급력도 굉장히 좋고요. 모멘텀으로 좀 뭘 볼까요? 네, 모멘텀은 결국 이제 방역 해제겠죠. 방역 리오프닝인가요? 해제. 네. 예. 일단 유통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심리적으로 좀 억눌려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물론 유통가면 사람 많습니다.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심리적으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수급보다는 일단 이 부분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방역 해제가 되게 되면 유통주, 뭐 유통가가 수혜가 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이, 지금도 잘 아시겠지만 백화점을 가게 되면은 들어갈 때 QR을 찍진 않지만 예. 식당가라든지 그리고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카페 같은 경우는 여전히 거리 두기 때문에 아직까지 의자 쌓아놓은 곳이 많아요. 근데 완전히 방역 해제가 되게 되면은 그런 자리들까지 사람들이 찰 수가 있고, 그리고 실내로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도 뉴스에서 계속 그 확진자 늘어난다 그러니까 밖을 잘 안 나가시려 그래요. 근데 저희 부모님뿐만 아니라 이런 다른 분들도 우리 부모님처럼 이런 부분이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불안 심리, 근데 방역이 완전히 해제가 되게 되면 이런 불안 심리가 완전히 낮아지기 때문에 밖으로 나온 사람이 더 많이 생길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물론 날씨가 좋기 때문에 뭐 벚꽃 구경도 가겠지만은 결국 복합 쇼핑몰 쪽으로 사람들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핫플레이스에서 그래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여의도 있는 더현대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핫플레이스로 상당히 좀 부각이 됐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리고 스타필드 같은 경우도 잘 아실 복합 쇼핑몰이고, 그리고 이 복합 쇼핑몰의 원조는 어디냐? 롯데쇼핑입니다. 제가 아시겠지만 잠실 롯데 같은 경우는 백화점 있고 마트 있고 롯데월드 있고 다 있잖아요. 예. 이게 원조거든요. 그리고 뒤에 제2롯데월드 롯데타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뭐 잠실 쪽에 또 잘 아시면 석촌호수에 또 벚꽃이 있고 안 갈 수가 없어요. 저쪽 송파구 있는 쪽 분들 같은 경우는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즐길 거리가 어찌 보면은 잠실 롯데 다 있어요. 외부에서 벚꽃 구경하고 또 배고프면은 롯데 호텔이라든지 롯데 백화점 들어가서 먹으면 되고, 그러다가 또 안에서 내부 쇼핑하면 되고. 예. 그래서 이제 복합 쇼핑이 원조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되면은 상당히 돈을 쓰겠죠. 그런 민간 소비가 회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롯데쇼핑이 아무래도 뭐 수혜가 되지 않을까? 강한 오프라인 채널, 롯데백화점, 롯데아울렛, 롯데마트, 롯데슈퍼, 유통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롯데쇼핑이 어쨌든 원조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수급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어쨌든 기관 수급이긴 하지만 거의 뭐 연기금이 지금 이제 롯데쇼핑을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예. 보는 게 일단 맞을 것 같습니다. 3월 10일 이후에 기관 수급으로는 최근 13거래일이지만 연기금만 보게 되면은 최근 3월 10일부터 매수가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 매수가 들어오고 난 뒤부터 이 8만 7천 원대 저항대를 뚫게 되면서 지금 9만 8,900원까지 왔으니까 10만 원에 육박하는 이 가격대까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계속해서 이 연금의 수급이 지속이 되게 된다라면은 10만 원 돌파도 이루어지게 되고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기금에서 이제 또 중요한 것은 금융투자라든지 투신이라든지 여타 예. 또 기관의 수급이 붙는지 여부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많이 붙게 된다면 상승 탄력이 더 가팔라지겠죠. 연기금 같은 게 아무래도 장기성 자금이다 보니까 상승 추세가 좀 완만하게 이루어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장에서 투신은 붙어주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요. 어쨌든 연기금과 투신 계속해서 기관이 어느 정도의 수급력을 붙어주는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뭐 쇼핑몰도 보면 예전에는 그냥 쇼핑몰이었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복합 쇼핑몰이 아니라 복합 문화 쇼핑몰이 됐어요. 소비처가 정말 다양해진 거죠. 네. 한번 들어가서 다양하게 소비라고 네.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리오프닝 관련주로 유통주에 대해서도 꾸준히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